하이엄 여러분, 저희는 이곳을 이제 떠납니다. 중도 포기. 숙박비도 포기. 일단 짐을 싸고 있는데요, 맛있는 거를 샤락 먹고 다시 싸야지. 아, 맛있어 이거. 차는 여기 앞에, 여기다 대면 됩니다. 커피는 가서 도시의 맛으로 먹자. 여러분,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이동! 지금부터 가사 몰라 오직 그대만이 빨리 가, 빨리. 지금 가자마자 미팅이 있어가지고 화상으로요. 하얏트 사람 캔 많아요. 캔 많아? 왜? 언제쯤 얘기야? 캔 많다 왜? 여러분, 이제야 숙소를 보는데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코너 스위트 뭐 많이 잡은 건 아니지만 여태 제가 잡은 중에 진짜 제일 크네요. 이렇게 미니바도 있고요. 뷰가 이러합니다! 이상한 소리. 여기 쇼파. 아무래도 코너다 보니까 이쪽도 이렇게 뷰가. 어? 뭐지? 아, 저거만 있어도 괜찮다. 아니, 이게 새 거라서 바닥이 깨끗해서 애기가 이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좀 더 낡으면 못할 것 같지 않아? 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옷걸이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가운도 있고, 화장실이 이제 겁나 커요. 이제 여기도 옷걸이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강민이 좀 놀아줘도 되겠다. 와. 여기 파우더룸. 여기. 여기 어메니티가 발망이라더라고. 이렇게. 변기는 이렇게. 이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빨간 색깔이 막 여기저기 있다 하더라고. 베개도 빨간.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중국어가 이렇게 있어요. 언사나 미쳤나? 미쳤다. 강빈아, 너도 저기 가서 수영할래? 야, 수영장 있어? 여기 밑에 있잖아, 야외 수영장. 야외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뭐라고? 그런데 가는 거 아니라고. 안 들리나? 안 들린다. 귀가 썩었나? 썩었네. 썩었네. 왜? 귀찮은. 애기 풀장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커피 먹으러 갈래? 어? 커피. 아직 안 들리나? 안 들린다. 쌓인 리유저블 컵을 들고 스벅으로. 아, 시원하다. 날씨 진짜 좋다. 하얏트가 공기가 좋네. 날씨가 좋고. 제주도 좋네. 아니, 이렇게, 어? 기분 좋은 도시. 이거 뭐해? 엄마 여기 있어. 오, 대박. 여기 열려. 대기업 커피 맛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얘가 여기 테이블에 손이 안 닿아요. 닿니? 어, 안다 안다. 그리고 이 라운드 테이블 너무 좋아. 그치, 뾰족하지. 아. 너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애기 신발 진짜 졸기탱이죠? 너 신어볼래? 이렇게 하고 여기 발 들어. 옳지. 그렇지. 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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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사. 뿅. 아 이건 딤섬이 아니네. 아 맞아 그 양고기. 이건 미친 거야. 대박. 맛있어? 물어봐. 여러분 8시 반인데 육태 실화이니까 나 스파 먹고 올게. 티비가 있는 줄. 1시 반엔 이런 걸 먹어줘야 합니다. 하이염 야 하이염 하이염 해봐. 하이염 그렇지. 춤추지 말고. 그렇죠. 아빠 눈곱도 안 떼주고. 응?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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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건지 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하는 게 지났다던데 얘는 아직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혹시 모르니까 카드 성결제 해놔야 돼. 그... 한도 없을까 봐? 어 한도 나와. 알았어. 아빠? 어, 아빠 엄마 있어. 해산물 짬뽕스. 네, 해산물 짬뽕하고 클럽 샌드위치 해주세요. 맛있겠다 짬뽕. 짬뽕에 무슨 랍스터가 들어가있어. 내가 대신 감아줄게. 엄선아. 응? 이거 완전 미치겠다. 아니 오빠 이게 누구냐고 되게 많이 듣고 있어. 강민아 너가 이제 잠만 자주면 돼.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촬영을 안 했거든요. 너무 최고예요. 진짜 오마카세 비싸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훌륭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쇼핑센터가 있어요. 재밌는 옷들이 있네요. 재밌는 옷들이 있다는 건 사지는 않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런 하이 패션도 있습니다. 이런
예쁜 느낌. 컬러풀. 안 오는데? 하이염, 지금 6시 반인데요. 제가 어제 한 11시에 잤나? 4시 반에 깨더라고요. 조식을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조식 하나만 시켜서 같이 먹겠습니다. 커피랑. 저 몰랐는데 여기가 공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아웃 합니다. 잘 있었다. 제주도의 마지막 장식을 잘 할 수 있게 해준 하얏트입니다. 여기 뷰도 안녕. 다음에 또 오겠다. 레고 레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디자이너가 어떻게 한 드라이기래요. 디자인이란 뭘까요? 여러분 여기 구독자님 소개로 마지막으로 하플이라는데 와본 것 같은데 너무 하플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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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아니 근데 이거 안에 들어가. 에스프레소 먹을래? 어허 나는 아니야? 뭐 같은 원두로 아메리카노로도 맛보실 수 있고 다른 음료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데 오면 또 원두를 사야 합니다. 클래식 주시. 여러분 저희 잘못 온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젊은이들이 많아. 하플이야. 너무 하플이야. 하플에서 한복은 하고 차로 가자. 이거를 살짝 가리고. 부끄럽다. 그냥 가리고. 정이 안 된다. 와우. 콜롬비아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네. 한약 같지. 지금 여기 배 타는 터미널인데요. 차는 제 3부두로 가야 되고 사람들은 2부두에서 타요. 저랑 강빈이랑 여기 좀 기다리고 실버라인이 차 실으러 갔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소리 질러. 얘 이상해. 너무 막 소리 질러가지고 쪽쪽이 입을 막았어요. 아빠. 수유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차라리 바닥이 낫겠어요. 일단 좀 갈아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분증 하고 표 하고 띡띡띡 찍고 면세점 갔네. 아 슬퍼나. 누나 배 이런 거 처음 타본다고. 자 여기로 내려왔다. 아 배 안으로 해서 여기 우주로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좋다. 우와. 아 무섭다. 오 무서워.
와, 화장실도 있어. 대박. 괜찮다. 일단 너무 힘들어. 대박. 개인 화장실 있는 거 짱이다. 아, 근데 여러분 배 탔다는 느낌이 드는 그 울렁울렁 이게 있어요. 설마 테라스입니까? 여러분 이 배가 매서운 태평양을 지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가지고 튼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배가 다 튼튼하게 하긴 하겠지만 저도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여기 1등실 이렇게 쭉 2등실이 있고요 이쪽으로 나갑니다. 떠났네. 아 배가 좀 떠나왔네. 어. 아니 여러분 출발했거든요? 엄청 울렁거려요. 장난 아니에요. 강빈이 계속 비틀거려. 이 몸이 이렇게 될 정도로 울렁거려 없다고 하는 거 맞아? 강빈아 자야 돼. 와. 와. 어, 왜 이렇게 애기 발이지? 왜? 발 짚었어, 이래. 저쪽에는 왜 울까? 저녁 8시 20분 도착인데요. 8시 정각쯤 되니까 올 스테이션 올 스탠바이 한번 하고요. 8시 10분부터 8시 15분 정도에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은 앞쪽으로 나가면 차로 이동을 하나 봐요. 처음에는 울렁거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바람이 있었는지 파도가 있었는지 그랬던 것 같고 한 2시간 오다 보니까 흔들림이 뭐 거의 없어요. 내려가네? 맞네. 드디어 도착! 방 끊었다! 고생했다. 너 엄청 커서 왔어 여기? 이거 너무 오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울렁울렁. 이렇게 제주도 한 달 살이 끝! 그럼 여러분 빠이염!